네, 안녕하세요. 저는 JK 성형외과에서 얼굴뼈 윤곽 수술과 양각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뼈를 줄이게 되면은 이뼈 자체가 피부를 조직들을 밀고 있는 그 팽팽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여유가 생기죠. 느슨함. 그게 이제 느슨함으로 인해서 중력을 받아서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늘어짐이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은 탄력이 있고 그런 이제 뭐 피부의 그런 늘어짐 정도가 이제 중년의 여성들이나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를 처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수 있습니다. 윤곽 수술은 이제 이물질을 넣는 수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턱끝이나 이제 사각턱 부위를 이제 서양 분들은 이제 좀더 부각시켜서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원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으시고요. 물론 여성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보형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으로 인한 염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잘라내고 뭐 움직이는 수술에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거나 혹은 이제 고정판, 티타늄 합금의 고정판인데, 그걸로 인한 염증은 다른 수술, 이제 뭐, 코 수술이나 가슴 확대 수술 등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꼭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척추 융합 수술 같은 것도 이제 척추에다가 이제 이런 뼈를 연결시키기 위한 좀 거대한 고정판을 쓰는데 그런 것도 수술하고 나서 제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쓰는 티타늄 합금은 되게 녹슬지 않고 뭐 가볍고 그러니까 이물 반응도 매우 적기 때문에 추후에 제거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광대뼈를 축소하게 되면 광대뼈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광대뼈는 턱근육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씹었을 때 아무래도 그 아래로 당기는 힘이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광대뼈가 어느 정도 튼튼해질 때까지는 좀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물론 입도 크게 벌리는 걸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각턱 수술 역시 뭐 고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육이 연결되어 있던 골막이 떨어졌다 다시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붙어서 어느 정도 튼튼해지는 정도까지는 역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광대는 대략 2달, 사각턱은 한달 정도는 그런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